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의 책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와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입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라는 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가는 딸을 치열하게 지켜낸, 그리고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라면, 반면에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는 가족으로 인해서 내 삶을 놓아버릴까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과 이미 가족을 끊어낸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현직 내과 의사이자 의대 교수이신 김현아 엄마의 탄식의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잠시만요. 아이는 천천히 팔소매를 걷어보였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아이의 하얀 팔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가로로 그어진 칼자국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아마도 두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그런 딸의 자해 흔적을 처음 발견한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또 자신의 가득한 그 고통의 흔적을 엄마한테 처음 보였을 그 딸아이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첫 페이지에서의 마음의 힘듦은 그나마 무게가 가벼운 것이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진행 과정이나 그 질환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사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훨씬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질환이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예전에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언론사 기자인 삐삐 언니가 자신의 양극성 장애를 용기 있게 오픈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그 관리에 가는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책이었는데요. 삐삐 언니 책은 양극성 장애를 앓는 본인의 투병기로서 처참하면서도 찬란했던 그녀의 생존기를 풀어낸 책이라면,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의 경우는 양극성 장애라는 그 비가 딸에게 막 퍼붓고 있는데, 폭우가 엄마가 그러니까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정확히 말하면은 저 폭우로부터 우리 딸아이를 지켜줄 만한 그런 적절한 우산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저 딸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각기 다른 두 시선으로 쓰여진 이두 권의 책을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막막하실 때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딸의 병과 함께한 투병기 외에도요,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그런 유명 인사들, 그분들의 사례와, 그리고 저자가 이 병에 대해서 얼마나 수없이 연구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이 아주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에세이의 정체성과 어떤 정신질환 관련한 어떤 문헌들이나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교양서의 정체성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책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일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저자가 고백하시는 건 의사로서 이 질병이나 약과 관련된 그런 연구나 문헌들을 살펴보는 데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할수 있었고, 또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딸의 병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의 병이 이제 7년을 넘어가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오판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증상들과 이미 엄마나 아이의 어떤 모든 그런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진 질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어떤 그런 양극성 장애에 대한 그런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수많은 의료 정보들을 넘어서서 딸과 함께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그 시간을 걸어왔기에 알수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양극성 장애를 가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번, 부모가 먼저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딸의 끝도 없어 보이는 그 증상들의 감정 그대로 대처하다 보면 그야말로 폭발, 서로 폭주하다가 파괴적이고 파국적인 결과를 얻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의 질환이 뇌의 문제로 인해 생긴 병임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 인식 아래 아이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아이의 걱정과 공포를 이해하고 아이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이는 굉장히 크게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뇌의 신호 전달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아이를 다독여 주세요. 세 번째, 입 밖에 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변명하지 마. 아이는 변명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아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상태가 어떠니? 좀 좋아졌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다음, 왜 이렇게 방이 더러운 거야? 아유, 좀 씻어라. 이런 말들. 관절이 부러진 사람에게 걸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라고 해요.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듣고 또 듣는다. 말을 끊지 않아요. 그래야 아이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를 가진 자녀와 대화하실 때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아픈 아이와 또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다루는 또 다른 챕터가 있습니다. 부모 서바이벌 가이드라고 이 시간들을 함께 견뎌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엄마 김연아 선생님 교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저는 조용히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아픈 내 자녀를 더 세밀하게 지키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책은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입니다. 이 책은 셰리 캠벨이라는 미국 공인 심리학자이자 가족 문제 전문가 분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도 가족 학대 생존자세요. 아기 때부터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는데요.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가 45살에 그때 이제 가족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난 후에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가족 학대 생존자로서 그리고 가족 전문가로서 이런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살아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학지사의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학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보다 한 열 걸음 정도 더 나아간 확장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자녀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로 그런 부모로부터 아예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 자녀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머리말 제목부터 그래도 된다 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난 그 이후에 후폭풍들이 몰려올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과의 어떤 단절 이후에 생존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다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뭐 가족과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확실히 결심이 선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오랜 시간 학대받은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부모를 버려도 되는 걸까? 가족과의 연을 끊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확신이 들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로부터 왜곡된 생각을 세뇌당하고 또 조종과 통제를 당해 왔기 때문에 마음 깊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자아상이 내면화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녀들은 얼마나 그 질문을 스스로 오랫동안 했겠어요. 과연 내가 가족과 연을 끊어도 되는 걸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다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자도 이미 수천 번은 들었던 이야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연은 우리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그 부모님들 잘못되거나 돌아가시면 너는 그때 네 마음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가족을 끊어내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뭐 혼자 사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가족이라는 어떤 인연으로 묶여진 그 공동체 자체를 태생적으로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가족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마치 정말 죽음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확률과 비슷한 거죠. 어쩌면 가족 학대 희생자들은 정말 정상적인 가족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자는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이 책을 쓴게 아니다. 이미 독처럼 해롭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가족이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학대를 참고 견디는 동시에 그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없다. 요즘 기사들 보세요. 자녀를 보호해줘야 할 그런 부모가 보호가 아니라 완전 그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탄식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아이에게 저는 차마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부모잖아. 이 말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정도의 상처를 혼자 껴안고 계시다가 정말 삶이 망가지기 전에 정말 손을 내미신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관계 단절은 정당방위다. 해로운 가족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부터 쭉 가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상처 그리고 그 애착 문제에 대해서도 볼수 있고 또 자신이 받았던 학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공감과 자기애의 쭉쭉쭉 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3부의 경우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차 가해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설정하도록 돕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두 권의 책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는 그래,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내어 보자. 이런 동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